오늘은 언니의 파우치 털기를 찍어볼 건데 그 이솝에서 향수를 샀을 때 받았는데 갑자기 서울말이 나오지? 아, 포틀인가? 보이시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거 단독 바른 거, 고고의 맥시마이저 바른 거. 이거 산 이후로부터 맨날 이거 먹었어. 에스쁘아 펜슬 단독 바른 거. 뭐지? 와, 이 조합이 진짜 예쁘네. 오, 샤넬. 예쁘다. 사실 인주. 인주다. 그게 인주인데? 야, 언니가 요즘 이거 엄청 빠졌잖아. 이 바나나랑 아이레놀. 제나 구독자님들에게 이 두 개는 제나 언니 말 듣고 살아. 부담, 부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오늘은 언니의 파우치 털기를 찍어볼 건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제가 이미 언니의 파우치 영상을 두 번이나 찍었어요. 4년 전에 한 번, 그리고 2년 전에 한 번을 찍었는데 한 작년부터인가? 저희 언니를 계속 찾아주시는 구독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언니 제발 좀 나오면 안 되냐, 언니 파우치 다시 해주면 안 되냐, 언니 다시 출연시켜라 라는 댓글을 한 네 번 정도가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독자 한 분을 위해서 저희 언니가 다시 출연했습니다. 와. 2년 만에 돌아온 제나의 언니. 2년 만에 돌아온 제나 언니. 퍼스널 컬러 이런 거 알려줘야지. 아. MBTI도 알려주고. 진짜? MBTI만이 아니야? 아니, 알려줘야 돼. 제 MBTI는 ISFP이고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 라이트, 여름 쿨 브라이트인가? 겨울 쿨 브라이트인가? 뭐 여튼 네, 여름 쿨 라이트가 1이고 2가 브라이트였습니다. 자, 파우치를 털어볼까요? 파우치는 이솝 에코 파우치입니다. 말투 왜 저래? 말투 왜 저래 진짜? 이건 어디서 구했죠? 그 이솝에서 향수를 샀을 때 받았는데 갑자기 서울말이 나오지? 아, 호텔인가? 호텔이 써라. 아니, 반말이라 반말. 나한테 아, 그냥. 그래? 이솝 향수 샀을 때 받은 파우치. 그 나름 내가 선정해서 가져온 것 같아. 아, 오렌지 팔레트. 오, 이거 언니 엄청 잘 쓰잖아. 이거 산 이후로부터 맨날 이것만 쓰고 있어. 오. 그치가 설명. 아, 원래 에스쁘아 썼었거든? 맞아 맞아. 작년 파우치 에스쁘아 쓰고? 어. 근데 그 이후로 섀도우를 계속 찾아보다가 올리브영에서 이걸 찾았어. 아니, 딱 나를 원한, 나를 원한, 나를 위한 자차를 망. 더 잘할 거라며. 망. 이걸 왜 샀냐면 내가 여름 라이트라서 나는 밝고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그릴 수 있는 어두운 색깔 팔레트가 필요했거든. 근데 요즘 팔레트가 대부분 이렇게까지만 있잖아, 보통. 맞아, 요즘에는 팔레트에 명도 차이가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희끄무리하거나 아니 이렇게 뭐 다 매트하거나 뭐 다 쉬머하거나 다양성이 없어. 이건 되게 다양하게 뭔가 밝은 쉬머도 있고 애교살 할 용도 있고 음영할 것도 있고 진한 브라운도 있어. 봄이랑 여름에 쓰기 좋은 맑은 느낌이어서 이걸 잘 썼어. 언니 이거 엄청 잘 쓰잖아. 언니 인생템. 진짜 나의 거의 인생템. 오. 오.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약간 진짜 샴페인 핑크? 흰기도 핑크가 아니라 약간 적당히 샴페인빛 나는 핑크네. 예쁘다. 뭔가 펄이 은펄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통 베이스가 누르면 골드펄 들어가는데 이건 완전 흰펄이더라고. 그러네. 실버펄이네. 너무 더러워. 더러워요. 레오제이님 콜라보로 만든 필리밀리 브러쉬. 브러쉬 왜 이렇게 더러워? 첫 출시했을 때 기다렸다가 바로 샀던 거. 런칭 때. 예스. 브러쉬 너무 더럽다 근데 인간적으로. 어떡해. 잘 봤어. 또 빨아라. 그래서 이거 애교살을 애교살 브러쉬로 해서 이렇게 발라줘 이렇게. 그래야지 뭔가 밀착이 돼서 애교살이 더 오래가는 느낌이거든. 너무 예쁘다. 어머! 어떻게 이거 에스쁘아 똥 나왔다. 어떡해. 아까 에스쁘아 펜슬 단독 바른 거. 이거는 조 어뮤즈 저 컬러를 위에 덧바른 거. 뭐지? 와, 이 조합이 진짜 예쁘네. 요즘 쓰는 블러셔. 릴리바이레드가 두 개나 있네? 언제 샀대 이것도? 언니도 약간 저처럼 약간 광기가 있어요. 하나 꽂히면 미친 듯이 찾아보는데 크림 블러셔에 빠져가지고 올리브영에 있는 크림 블러셔를 다 테스트 해봤답니다. 이게 엄청 완전 핑크야. 어머. 이렇게. 완전 그냥 딸기 우유 핑크 정석 느낌이네.
인기가 좀 많이 있는 딸기 우유. 사실 이 색보다는 그 빨간 색깔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 사과빔인가? 사과 사과빔. 어쩌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많이 안 바르고 볼 바를 땐한 번, 두번 해서 찹찹찹찹찹 이렇게 좀 조금만 발라. 되게 손등에 발라도 이게 엄청 화사하게 올라가네. 다른 크림 블러셔는 뭔가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데 이거는 좀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아, 좋아. 맞아.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리고 갑자기 몽글몽글 갑자기? 뭔가 몽글몽글. 뭉쳐. 맞아. 파운데이션이랑 시즌으로 나왔다가 단종됐다가 다시 리뉴얼돼서 나왔을 거야. 재출시. 하이라이터. 근데 이거 크림은 아니고 살짝 크림 느낌의. 만져볼래. 이거 옛날에 그 에뛰드 펑크 에디션 기억 안 나나? 에뛰드 옛날 핑크 펑크 2014년에 나온 그 제형인데? 이게 그 핑크 빔이어서. 뭔가 화면에서 되게 하얗게만 나오는데 이게 이 빛을 쐬면은 오 핑크 빔이 나요. 카메라 안 당기지? 나 화면 그냥 하얗게 나와. 완전 핑크 빔 나오는데 전혀 이런 컬러가 아니야 실물은. 뭔가 엥? 핑크와 뭔가 오로라 같은 느낌인데 인기 많았대. 이건 자주 하고 이거는 하이라이터 바르고 싶을 때 바르긴 하는데 사실 근데 그렇게 자주 바르진 않아. 근데 왜 가져왔어?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근데 사실 요즘에는 단델리온 제일 많이 써. 역시 오랜만에 거의 대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뜨는 것 같아. 이거는 사실 뭐 너무 유명한 국민템이죠? 그냥 모든 톤이 다 바를 수 있는 맞아. 무난템이어서. 단델리온은 약간 뮤트한 핑크인데 뭐 쿨하거나 너무 웜하지도 않은 컬러라서 모두에게 다잘 어울려요. 근데 향은 아주 똑같더라. 진짜? 똑같은 단델리온 향. 이 옛날의 향 맡아보니까 옛날 생각나네. 이건 아직도 잘 팔릴까? 단델리온? 그러겠지? 팔릴 듯. 왜뭐 스테디 아니야 스테디 이 정도는. 뭔가? 오케이. 언니 저를 이렇게 다시 찾는 사람이 아, 있겠지. 추억. 추억한. 추억의 블러셔. 딴거 쓰다가 다시 돌아오고, 딴거 쓰다가 다시 돌아오고. 립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디올 립 맥시마이저 라즈베리 그 15번 체리 컬러를 제가 월간제나텔 꼽으려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 컬러 언니 사줬는데 이게 여름 쿨 라이트라면은 그냥 인생 컬러예요. 그냥 무조건 사야 돼 이거는. 엄청 쫀득한 광택을 내는데 이 라즈베리 컬러가 정말 딱 이름 그대로 라즈베리. 그러니까 라즈베리와 딸기를 살짝 탄 듯한 핑크예요. 쫀쫀. 완전 쫀광. 그리고 뭔가 주름에도 딱히 안 끼고 좀 시원해. 확실히 입술이 좀 탱글해 보이는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제가 써봤던 그런 이런 글로스 타입 중에. 이게 꿀팁이 뭐냐면은 이런 언니가 가져왔는데 이런 고고 틴트나 액체 틴트 있죠? 액체 틴트를 바르면은 시간이 지나서 입술이 좀 삐쩍 마르거나 약간 부분적으로 착색되거나 약간 앞니스플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얘를 더 발라주면은 입술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녀석이 포즈했더라고. 포즈는 사실 발색이 안 나와서 단종됐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언니가 단종된지 엄청 모르겠지만. 포즈 틴트 디스했잖아 그때 퍼퓸 근데 디스. 그거는 그냥 핫핑크 틴트더라고. 되게 마젠타 핑크다. 근데 이거 막 이렇게 많이 바르진 않고 조금만 바르고 블렌딩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예쁘다. 수정할 때살 때는 여기 위에 이렇게 바르면 진짜 꿀조합.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촉촉. 보이시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거 단독 바른 거, 그리고 고고의 맥시마이저 바른 거. 미쳤다. 너무 예뻐. 이쁘지? 너무 예뻐, 진짜. 이거 무조건 쿨톤이 무조건 사야 돼, 이 조합. 사실 그거는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야. 어디 왜죠? 있을 것 같잖아. 독창적인 컬러는 아니다. 그냥 립 새로 출시하면 그 라인에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 색깔이긴 해. 베네피트에 악감정이 있나요? 근데 아주 잘 쓰긴 해. 베네피트 나올 때마다 디스를 많이 이었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베네피트 그냥 무난한 걸잘 출시하나 봐. 이런 것처럼 갑자기 단델리온처럼. 깨달음. 근데 너무 발색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샤넬 예쁘다. 이거 출시했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건데 그냥 뭐 카멜리아 레드? 샤넬 그거 같잖아. 시그니처. 시그니처 맞아 카멜리아. 근데 사실 인주. 인주다. 그게 인주인데? 뭐야 저게? 무슨 컬러 그게 됐지 이게? 리벤치크거든? 되게 쿨한 체리 레드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정석 레드인가? 야 되게 진한 레드인가 했는데 막상 발라보면은 되게 쿨한 체리 레드다. 사실 내가 이거를 처음 출시했을 때 갖고 싶어서 테스트를 하러 갔어. 근데 막상 발라보니까 별로인 거야. 그때 왜 샀어? 면세에서 한 2년 전인가? 그렇거든? 까먹은 거지.
아, 이게 그, 별로였던 걸 까먹었어. 어, 갖고 싶은 기억만 남고. 아, 기억하고 발... 싶은 것만 기억하고. 발색했는데, 어. 그냥 쌩얼이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정신승리. 근데 면세에서 사는 게 싼 것 같아. 정상가로 주고 사진 않을 것 같고, 면세에서 한번 그냥 사봤어. 또 사진 않을 듯. 굳이. 아, 그러면 추천, 비추천 이가 근데 왜 가져왔어? 그냥 알면 좋잖아. 아, 그치. 사지 마세요, 여러분. 아, 근데, 근데 수정할 때나 이렇게 막 립밤 바르는데 색깔이 필요하면 그냥 찹찹찹 해서 바르고 있긴 해. 그럴 바에 이거 여러 색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진짜 좋아. 이게 더 심지어 제형감이 더 좋은 것 같아. 만졌을 때. 아, 언니가 요즘 이거 엄청 빠졌잖아. 이 바나나랑 아이레놀. 내가 처음으로 비교하려고 이걸 더 사본 화장품이야. 참고로 아 이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언니가 화자랄이 아니에요. 화자랄도 아니고 화장품을 굳이 사지도 않는데 언니가 거의 처음으로 화장품을 사서 비교하려고 샀어요. 처음 입문한 거는 바나나. 샤이샤이샤이. 샤이샤이샤이 바나나. 바나나? 처음 의아했어. 얼굴에 뭐 날 것 같잖아. 이름이. 아, 나는 그 피부가 예민해서 뭔가 느낌에 얼굴 뒤집어질 것 같은 거는 좀 무서운 게 있거든. 맞아 맞아. 꼭 제조사와 그런 걸 확인을 하긴 해 대충. 그래서 어디 듣지도 못한 거면 사실 시도를 안 해. 이거 참 바나나? 샤이 샤이 샤이? 했는데 내가 원래 출근할 때는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선크림만 바르니까 다크서클 가리개용으로 쓰고 있는 건데 어머! 완전? 와, 발림성이 그냥 바르자마자 되게 촤악 되네. 그냥 갑자기 문질하면 어머, 물... 뭐 있죠? 흡수가 됐어, 벌써! 찹찹찹찹? 어머, 없어졌어! 벌써 흡수됐다! 우와, 대박! 근데 이게 사실 엄청 커버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사실 나는 엄청 커버력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고 밝기만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눈 밑에 바르다가 점점점 팔자까지 내려오긴 하는데 보통 눈 밑에 많이 바르는 것 같아. 이게 너무 갑자기 아이레인을 너무 궁금한 거야. 이게 사실 더 유명 내 기준 이게 더 유명했거든. 맨날 인스타 광고 뜨니까 이걸 쓰고 나서 이게 궁금하고 이거 얼마나 더 좋을지. 처음으로 샀다. 내 돈 내 산. 찐 초록이랑 그 연두색 있는데 찐 초록은 좀 더 이렇게 점도가 높다고 해야 돼. 점도가 있다, 제형이. 해서 이걸 샀어. 자연스러운 거라고 해서. 하는데 비슷해. 어? 이것도 바르면 어? 비슷한데? 좀 더 수분기 있게 마무리 돼. 그러게? 어? 제형과 진짜 비슷한데? 사실 색만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 너무 비슷한 거야. 나는 제조사가 갔나? 라는 의심을 했지. 주소 갔나? 아니, 아니더라고.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슷하게 만들었지? 신기하다. 몰라. 그래서? 아, 딱 봐도 다르네, 컬러가. 이게 아이레놀, 이게 바나나. 아, 이게 조금 더 연어빛 나서 다크서클도 잘 가려지겠지만 이거는 좀더 화사한 느낌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 발라도 예쁠 것 같은? 그거 같아, 막 그 파운데이션 할 때 21호 쿨톤, 21호. 웜톤 이렇게 말하는 막 색인데 이제 쿨톤이니까 이게 더 잘 맞으려고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눈밑 다크서클이 이게 더 잘 가려졌더라고. 둘 중에 재구매를 한다면 어떤 거 사고 싶어? 나는 사실 이걸 줄 알았는데 막상 비교해보니까 이게 좋더라고. 바나나. 바나나 대박. 바나나? 이름도 이제 왠지 귀여워 보여. 처음에는 반감이 있었는데 정들었나 그 사이에. 나는 원래 선크림을 바르든 뭘 바르든 마무리는 무조건 파우더를 발라야 되거든. 루즈파를 바르는데 그건 들고 다니면 진짜 막 열면 아주 소복히 쌓여있어. 맞아. 진짜 그거 조심한다고? 그 필름을 밤만 때도 밖에 나가면 이만큼 쌓여있어. 맞아, 뭔지 맞아. 알지? 눈마냥 그냥 소복히 그냥 이렇게 해서 땅땅땅 넣으려고 해서 다시 나와. 뭔지 알지? 이렇게 해서 다시 넣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안 나오고 이게 다시 이렇게 뽀뽀뽀뽀뽀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진짜 혁명템. 이거 아몰에서 상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개발하신 분. 특허 냈겠지? 냈을 거야.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고무 느낌이 있어요. 고무 필름 느낌? 그래서 펌펌펌펌 나와.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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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어. 너무 세게 나왔어.
루스 파우더인데 팩트처럼 쓸 수 있는? 그래서 퍼프를 살짝 누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파우더가 나와요. 나도 루스 파우더 파거든? 나도 원래 그 프레스 파우더 진짜 안 좋아해. 무조건 루스 파우더 쓰는데 이거는 진짜 그 장점들을 다 결합한 미친 듯한 하이브리드 느낌. 심지어 되게 오래 써. 이거 산 지 꽤 됐잖아. 아직도 맞아. 양이 남아있어. 이렇게 해서 ISFP 여름 쿨터 언니 파우치를 털어봤는데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에게, 제나 구독자님들에게 이 두 개는 제나 언니 말 듣고 살아. 부담. 부담. 이거랑 이거. 오, 버나나. 언니의 추천템은 어뮤즈 아이 컬러 팔레트 2호 쿨 장미와 샤이샤이샤이 바나나 다크서클 컨실러였습니다. 네, 이번 영상 재밌었다면 여러분들 언니 재밌다고 댓글 많이 남겨주셔야 언니가 또 컴백을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싹 쓰러져.